잘 잤다. 오늘 왠지 기분이 너무 상쾌한걸? 오늘 팬미팅 하는 날이라서 그런가? 우리 멤버 애들이 뭐하고 있는지 볼까? 얘들아! 뭐하고 있어? 요루루는 뭐하고 있는 거지? 애교 연습하는 거야? 아 연습하고 있는데 진짜 다 귀여워서 뭔 소리지? 알았어 내가 한번 객관적으로 봐줄게 한번 해봐 응? 진짜 별로 야 너네 여기서 뭐해? 아니 댕댕이는 오늘 팬미팅 날인지도 모르는 것 같네 야 댕댕이 일어나봐 에? 일어나봐 아이 누가 자꾸 깨워 지금까지 자고 있으면 어떡해 오늘 이프랜드에서 팬미팅 하는 날인데 오늘이 팬미팅 날이었다고? 그래 아, 오늘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네 미호야 오늘 팬미팅 날이라고 이렇게 팬들한테 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아니 이거 내 건데? 무슨 소리야? 그래? 내 멘탈을 달리기 위한 내 음식이야, 여매나. 아, 그러면 너는 팬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도록 하자. 내가 한번 네가 만든 음식을 직접 한번 맛봐볼게. 이 음식 실력은 정말 좋아서 팬들이 뭐 깜짝 놀라겠지? 정성해. 먹어볼게. 아우, 이거 맛이 진짜 없는데? 이거 팬들이 먹고 바로 구독 치던데? 애들아 다 모여봐 오늘 팬미팅 하는 날인데 옷들이 이게 다 뭐야 왜 나 괜찮은데 어? 완전 예쁜데 나 미남인데 나 아빠 옷 꺼내왔는데 이런 의상으로는 팬들을 만날 수가 없다 옷을 좀 멋지게 입고 와봐 알았어 옷을 입어야지 팬들이 좋아할까요 옷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거다 내가 태권도 빨간 띠라는 거를 팬들한테 보여주면은 팬들은 엄청나게 나한테 반하고 말 거야 이런 안경 세 보이는 안경을 착용하고 수염도 달아줘야지 그 팬들이 엄청 좋아하겠지? 야 역시 이거지 팬미팅 룩은 얘들아 니네 준비됐어? 아 물론이지 그럼 어 늑대야 너 되게 깔끔하게 하고 왔구나 이 멜빵끈은 말이야 팬분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근두근 거려서 어제 샀어 아 그러다가 너 팬 너무 바운스 바운스 해가지고 줄이 막 끊겨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 야성미 넘치는 근육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 얘들아 안녕 내가 왔어 저 룩은 말이야 라스베가스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희귀한 룩이야 그만큼 아무도 안 입는단 뜻이지 야. 무슨 소리야 팬미팅을 위해서 내가 옷 이렇게 입은 건데 너 진짜 체력이다 리아야! 응. 너 괜찮아? 안녕 리아 너 괜찮아? 팬분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좀 격식을 차려야 될 것 같아서 한복을 입었어 너 진짜 최악이야 무슨 소리야 너 일단 팬들이 왔어 아! 하다가 왔다가 네 얼굴 보고 바로 유턴 짜잔 야. 왜 이러는 걸까요? 요루야 아침에 수염 안 밀었구나 오늘 팬미팅인데 수염을 밀고 왔어야지 조심해 남자 멤버인 거 들켜 조심할게요 조심해줘 우리 에이스 멤버 존잘남 BTS 댕댕이라며 패션 센스가 좋다 보니까 우리 잉여맨 크루 캐리해줄 거야 캐리 팬미팅 망했어 진짜 저질스럽다 아 근데 우리는 패션 센스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이 브랜드에서도 우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티셔츠를 입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은 내가 만들면 되지 이 브랜드 갓게임에서 내가 상상하는 대로 디자인을 해서 나만의 옷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생겼거든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이 브랜드 스튜디오가 나오는데요 상상했던 나만의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무엇을 만들어 볼까? 내가 상상했던 아이템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는데 나만의 공간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멋진 방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팬분들을 위해 잉여맨 유튜브 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본 옷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겨울이니까 맨투맨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진을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이미지를 올리면 됩니다 저는 포토샵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로고를 좀 달아볼게요 인크루 가운데다 달고 여기가 뒷면이란 말이죠 뒷면 뒷면에다가는 우리 캐릭터 얼굴을 한번 이렇게 어? 그리고 쥐네들을 깜빡하고 이미지를 안 찾아봤어요 어? 괜찮아요 늘 있던 일이에요 늘 있던 일이에요? 그냥 빼도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모르고 이미지를 안 찾아왔어요 늑대 거를 아쉽지만
없지.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으로 늑대 없이 티셔츠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이프랜드 스튜디오 가서 내 텍스처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됐다! 와! 와!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근데 왜 진흙대가 안 보일까? 이상하네. 와, 진흙대가 없으니까 딱 밸런스 맞는 것 봐. 이제 우리 팬미팅 오시는 분들이 입고 오는 거죠. 얼마나 설렙니까? 여기다 잉여맨 크루 팬미팅 옷이라고 이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심사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프랜드에서 이 옷은 저작권도 잘 지키고 이쁜데? 하면 이제 이 아이템이 게임 속에 출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심사 제출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옷들도 제가 미리 만들어봤어요. 잉여맨 크루. 늑대가 있네. 여기 맨투맨 이렇게 입고 오시면은 잉여맨 팬인 걸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잉여맨 운동화. 지금 게임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심사가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이제 팬미팅에 한번 참가해볼까? 잉여맨. 네, 여러분들, 잉여맨. 오늘 이프랜드 게임 안에서 잉여맨 크루 팬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야, 고마워요. 야, 박수 쳐주고 있어.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은 잉여맨 크루를 왜 좋아하게 됐어요? 채팅으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노루루님 너무 귀여웠어. 뭔 소리지? 노루루가 말했는데? 항상 심심하고 속상할 때 보면 다 씻겨나가서요. 야, 감동적인걸?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 방송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1등이 아닌가. 단미호가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다음 팬미팅 코너는 좋아하는 멤버를 지목해서 애교를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단미 언니 모셔보겠습니다. 단미 언니 나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짧고 굵은 노래와 춤을 준비했어요. 시작합니다. 무반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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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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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있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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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어디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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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싸. 야, 야, 너무 좋아. 와, 무대를 꽉 채웠다. 혜원님 나오세요. 혜원님, 꼬리용님 나오세요. 네. 자, 그러면은 꼬리용님이 좋아하는 멤버를 한 명 부르실 수 있어요. 누구 부르실래요? 아, 나? 우와, 이기면 귀엽다. 꾸리 형님한테 그러면은 애교 한번 부려드릴게요. 어? 오이씨. 오이씨. 아니야, 나 못하겠어, 얘들아. 꾸리 형님, 다른 분. 할 수 있어! 맨님이 지금 가셔야죠. 파이팅! 알겠습니다. 오이씨구나래. 오이씨구나래. 뭐해, 뭐해? 뀨웅! 꾸리 형님, 꾸리 형님 또 하시는데? 머리 아파요. 꾸리 형님 감사합니다. 혜연님 안녕하세요. 채팅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분의 애교를 보고 싶으신가요? 저 댕댕이요. 댕댕이님 나와주셔서 이번엔 피해갈 수 없구만. 혜연님을 위해서 정말 달달한 멘트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귀요미 버전과 느끼남 버전, 어떤 걸 원하실까요? 귀요미 버전이요? 오케이, 바로 할게요. 나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 띠드버거! 내건 띠드 2장 넣어줘야겠다. 여기까지 할게요. 댕댕이도 힘들어가지고. 아, 근데 댕댕이가 그 느끼한 버전도 해주면 안 돼? 뭐라고요? 느끼한 버전이요? 느끼하면 너의 그 존재의 목소리로 한번. 아, 여러분들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해드리는데. 아, 무조건 원하지. 원해요. 알겠습니다. 아, 혜원아, 예쁜 사람 앞에 있으면은 기억을 잃는데. 어? 내가 누구더라? 나 지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너무 좋아요. 이번에 여자 멤버들 한번 지켜보자. 캡시님이 손들었어.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여성 멤버 누구 좋아해요? 그분에게 애교를 들을 수 있는 찬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루루요. 요루루 부담. 아까 지켜볼 때는 재밌었지? 캡시님, 저 예쁜 척하면 재수없죠? 아, 근데 저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거거든요. 그거를 봤던 나들이 예쁜 척하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여론이 힘들어.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좀 나갔는데?
셰프님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애교하는 코너도 끝났네요. 저희 잉여맨 크루 항상 이렇게 100만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지금은 그냥 답변해 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요루루님 남자예요? 너 그러다가 남자인 거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래. 와. 유나님이 유튜브는 왜 시작하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방송해가지고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거든요. 유튜브란 게 또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했습니다. 방송 옛날부터 했었어요. 요루루님 인형이죠? 어떻게 하셨지? 인형이 말도 안 해? 댕댕이님은 별명이 왜 방탄이에요? 선동과 날조가 있었습니다. 지혜 때님 바지가 왜 저래요? 지혜 때 바지 뭔데? 이거 입고 오지 말랬잖아 내가. 너밖에 없는 걸 어떡해요? 아, 여매님은 남자가 아닙니다. 여매님 여자예요. 안녕하세요. 아, 고마워. 잉여맨이에요. 여맨, 예? 여맨이는 서른 살인가요? 아니, 저 올해로 이제 2023년 때 20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랑 오늘 같이 사진 한 방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보일 수 있겠죠? 출발! 계단으로 가자. 나는 내 영혼이 함께 할 거야. 활짝 웃어주면서 하트도 날려주고. 하트! 자, 누구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곳, 여기가 어딥니까 여러분들? 이프렌드! 이프렌드! 지금까지 이프렌드 잉여맨 크루 팬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